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선생님이 좀 모델로 또 지원하셔서 오셨는데 일단 머릿결 먼저 한번 볼까요? 머릿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 이건 제가 예, 또 훔칠 뻔했네요. 손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그 하고 싶은 스타일이 언밸런스 단발 맞으신가요? 네. 그리고 시크한 느낌의 언밸런스 단발 정도로 하고 싶다고 하셨고 숱은 그래도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있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느낌은? 가르마선은 여기세요? 네. 한쪽이 좀 길고 한쪽은 턱선까지 좀 자를까요? 한쪽은 턱선, 그리고 한쪽은 귀 라인 살짝 아래 정도? 오늘의 지금 포인트 느낌은 뒷머리에서 연결하는 느낌, 그리고 버티컬로 시작해서 호리존탈 느낌으로 끝낼 건데요. 뒷머리 미들라인 잡을 때 다이거널 느낌이 아닌 호리존탈 느낌으로 그냥 베이스 느낌을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서 형태감을 한번 내볼게요. 전체적인 라운드성으로 엘베이스적인 느낌을 형태를 주면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만 잘 따라가시면서 형태를 잘라주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드가 끝선의 느낌 형태가 좀 타진다는 느낌으로 형태가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호리존탈 느낌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티컬로 잘랐잖아요. 이제 호리존탈성으로 형태를 자를 건데 호리존탈 느낌에서 형태를 45도 각도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볼 거고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각도가 90도 느낌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가이드는 대략 한 45도 정도. 지금 이렇게 가이드 판넬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내려오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느낌에 지금 웨이트성을 형성을 하면서 라인을 쭉 올려볼게요. 45도 느낌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는 느낌, 약간 의식적으로 조금 더 판넬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확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그냥 의식적으로 엘리베이션 시킨다는 느낌으로 선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넬도 동일하게 드시면서 각도 올려주시면서 커트 해주세요. 근데 연습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대단하시네요. 연습을 그러면 연습은 얼마나 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지금 45도 느낌에서 점차 점차 가이드 보면서 조금씩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90도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운데 선만 잘랐기 때문에 지금 보면 느낌의 쉐입이 이런 형태의 느낌이 지금 조금 나왔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드 돌려서 지금 이 판넬의 느낌, 지금 스퀘어성으로 형태를 잘랐다고 하면 저는 스퀘어성을 좀 돌린다는 느낌으로 제 뒤에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몸이 살짝 한 발 정도 가서 이 사이드 느낌, 지금 이 라인에서 스퀘어성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동일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조금만 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와, 근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으시네요. 교육을 좀 좋아해요.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하나도 안 빼고 다 받는. 아, 편이시구나.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늘 교육을 사람이 받는다는 게. 아, 그래요? 근데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지 많이 받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교육은 정말로. 그래야 좀 뭐라고 그러죠? 남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지 집중해서 들으면 그 교육은 하나는 나와요. 아무리 강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어도 배울 건 정말 있더라고요. 가끔 뭐 그렇죠 정말. 바디 포지션이 한 발 정도 옆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한 발 더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다시 자르겠습니다. 이제 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 라운드성을 좀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옆 라인, 이어 라인까지 이렇게 와서 다시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보겠습니다. 다이거널 판넬로 이렇게 하시는데 디렉션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손의 느낌 그대로 잡으세요. 근데 앞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형태감을 살짝 잡아보세요. 느낌. 가보겠습니다. 다음 판넬. 민라인은 제가 말린 다음에 다시 자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지금처럼 가이드 느낌만 잘 따라가면서 커트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동일한 느낌으로 다시 자르겠습니다.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몸이 따라가지 마시고 딥라인은 조금 더 한 지점에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몸이 안 따라갈게요. 딥라인에서 디렉션 한다는 느낌으로 쭉. 오, 벌써 많이 길어졌네요. 이 느낌에서 가이드라인 체크하시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딥라인성, 스퀘어성으로 이렇게 라인을 한쪽 라인을 잘랐잖아요. 이제 몸이 오겠습니다. 이 길어지는 가이드 느낌 맞춰서 형태 라인을 자르겠습니다. 이제 사이드로 오셨다 그러면 라인을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다 느낌이 들면 조금 앞쪽으로 살짝 더 나가서 자르셔도 괜찮아요. 동일한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가장 윗라인은 조금 더 한 라인이 살짝 뒤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앞 코만요. 라인을 모두 다 이렇게 자르셨으면 이제 저는 머리를 말린 다음에 형태감을 다시 보겠습니다.